오늘은 중력분과 이스트, 올리브 오일로 간단하게 만드는 인도 납작빵 같은 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중력분 2컵 반을 따뜻한 물에 불려서 부글부글해지면 그 이스트물과 함께 반죽을 해줍니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따뜻한 곳에서 2시간 이상 1차 발효를 해줍니다. 나는 오븐을 따뜻한 온도로 틀고 그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1차 발효가 끝나면 치대서 공기를 좀 빼주고 올리브 오일을 한두 숟갈 넣어주고 또 반죽을 해줍니다. 이걸 또 따뜻한 데서 2차 발효 1시간 이상 해줍니다. 2차 발효가 끝나면 이대로 그냥 밀대로 밀어도 되지만 나는 치아시드와 플렉시드를 반죽에 좀 넣어서 주고 몇 개로 나누어서 밀대로 밀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올리브 오일을 두른 후라이팬에 구워주면 갓 만든 플랫브레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빵을 병아리콩 샥슈카를 만들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샥슈카 만들 재료들입니다. 샥슈카는 우선 올리브 오일에 양파와 주황 파프리카를 볶습니다. 여기에 소금, 후추 간, 토마토, 버섯, 마늘가루를 하고 고춧가루나 카이얀 페퍼, 강황, 레몬주스, 발사믹 식초, 그리고 병아리콩을 넣어줍니다. 냉동 완두와 옥수수도 약간 넣어주었습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끓이면 완성이 되고 여기에 비건 페다치즈를 넣어주었습니다. 그 위에 아보카도 자른 거를 올려주고 핫소스를 뿌린 후에 이것을 빵과 함께 얌얌 먹었습니다.